광주은행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지역 자본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광주은행의 매각 방식을 공개 경쟁 입찰로 결정했습니다. 입찰 참여 조건은 광주은행 지분 56.97%를 전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명시해 사실상 최고가 낙찰로 결정돼 지역 정서를 고려한 우선 협상권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광주은행 지분 전량을 매각 조건으로 해 자본력이 큰 특정 금융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텄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모집이 열악한 지역 자본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어떤 특정 금융 자본으로 넘기라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광주은행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광주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상공인들과 전북은행입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관심을 갖고 있고 교보생명과 중국공상은행도 뛰어들지 주목됩니다. 우리 광주은행이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 인수주체를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광주은행의 예비 입찰 마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5시입니다. 정부의 일정대로라면 우선 협상 대상자는 11월쯤, 최종 인수자 선정은 올 연말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주에 광주은행 행장 후보 12명 가운데 1차 서류 심사 통과자에 이어 새 행장 후보가 가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